안녕하십니까, 정진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은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백핸드 쪽으로 볼이 높게 온다는 것은 상당히 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볼이 바운스 되고 난 다음에 보통 허리 높이나 무릎 높이 사이에서 볼을 칠 수 있잖아요. 바운스 되고 난 다음에 볼을 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타점에서, 치기 좋은 타점에서 이렇게 물러나 가지고 볼을 처리하면 돼요. 그죠? 이제 이런 단계를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볼의 높이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타점을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되고 높은 타점이 오는 볼도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공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테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동호인이나 선수들도 백핸드 쪽에서의 높은 볼 처리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어려워하고 있지만은 이 높게 오는 볼을 처리하지 못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실력은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높은 볼을 처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백핸드 쪽으로 높은 볼이 이제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 베이스라인 깊숙하게 볼이 와서 높게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라인 근처 아니면은 서비스 라인과 베이스 라인 중간 사이에 오는 높이 정도의 높은 볼을 처리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코트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높은 백핸드를 처리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이스 라인 깊숙하게 와서 이제 바운스가 높게 되는 경우가 있죠. 타스핀이 걸려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라켓과 손목을 견고하게 하고 좀 더 플랫하게 두껍게 벽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의 공을 이용해 가지고 스윙을 이렇게 앞으로 내민다는 기분, 바운스 되고 이렇게 올라오는 공을 치니까 상대방한테 빠르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바운스 되자마자 또 오는 공 그대로 바운스 되자마자 스윙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볼을 이용해 가지고 피니쉬를 이렇게 나가주면 돼요.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휘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좀 컨트롤 한다는 기분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스라인 깊숙하게 오는 볼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볼을 잡아 가지고 백핸드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칠 수가 없어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맞고 난 다음에 이제 깊숙하게 튀어 올라오잖아요. 타스핀이 걸리면 막 어깨 위로 올라오잖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나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위치에서 치게 되면 이미 늦어요. 상대는 수비가 다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선수들이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죠? 어깨 위로 온단 말이에요. 높은 공이 와요. 그럼 또 자세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으로 잡아가지고도 볼을 치는데 여기서 베이스라인에서는 특히 한손 백핸드에서는 볼을 이렇게 누를 수 없겠죠. 그죠? 굉장히 근력도 필요하고 기술이 요해요. 이럴 때는 뭐냐면 다시 여러분들이 회전을 걸어서 타스핀 회전을 걸어서 상대방 코트 깊숙하게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회전이 많이 걸리고 다시 되돌려 보내가지고 베이스라인이 깊숙하게 가면은 그것도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거예요. 바운스를 맞춰가지고 물러나면서 왼쪽 다리에다 이렇게 체중이 가면서 다시 몸 앞쪽으로 가면서 크게 이렇게 회전해 주는 이런 식으로 다시 위로 타스핀 회전을 이렇게 회전을 걸어서 상대방 코트 깊숙이 볼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베이스라인 중간 사이 노맨즈랜드 뭐 이곳에 볼이 떨어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볼을 처리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선수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 어프로치 샷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네트 플레이를 할 것인가, 그대로 윈닝 샷을 날릴 것인가 이제 고민에 빠지는데 이럴 때는 볼이 떠오르는 라이징 볼을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은 좀 더 정점에서 치는데 높은 볼이라고 해가 막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하면 너무 늦게 오니까 되게 좀 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라이징 볼을 통해 가지고 허리 높이에서 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가면서 체중을 안전히 옮기고요, 그죠? 오른발을 안전히 옮기고 몸 앞쪽에서 맞추고 그 다음에 스윙을
앞으로 완전 체중 실리는 동작. 이런 식으로 커리보다는 위에서 동작해서 레벨 스윙, 수평에 가깝게 볼을 좀 누른다는 기분으로 프렛하게 공을 스윙하는 거예요. 스윙을 앞으로 들어가면서 체중을 완전히 옮기면서 하는데, 이때 스윙은 너무 풀 스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절제되지만은 다운드라인이나 크로스 칠 때에 좀 더 프렛하게 하는데, 프렛성 드라이브 볼을 치는데 약간 회전이 걸리는 이 스윙을 앞으로 착 펴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빠른 어떤 그 윈닝 샷도 날릴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은 어프리치 샷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볼의 바운스를 맞춰가지고 라이징 볼을 치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약간 공이 떠가지고 서비스 라인 정도에서 볼이 스피드 없이 그냥 온다면 여러분 타점을 높여가지고 높은 타점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백핸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바운스를 잘 읽고 그 다음에 코트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잘 확인하시면은 내가 볼을 높은 타점에서 때릴 것인지 아니면은 상대공을 이용해가지고 되돌려 보낼 것인지, 타점에서 회전을 많이 걸어서 상대방 베이스라인 깊숙이 보낸다든지, 또 상대방이 네트 앞에 들어오면은 발밑에 떨어뜨려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한숨 백인들을 구성하게 되면은 그 어렵다라는 한숨 백인들 여러분들이 잘 구사할 수 있어요. 이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